권유 공감 영어 베이직 두 번째 유닛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3페이지부터 오늘 할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유닛 1에서 대면 업무를 시작할 때 쓰는 어휘나 구문들을 학습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구문들을 학습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OT에도 설명을 드렸고 첫 번째 시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 문제를 보면 우리가 문제를 한눈에 빠르게 파악하면 우리한테 확 유리해지죠. 자, 그래서 이 유리하게 파악하는 방법의 비법 두 가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비법이 무엇이냐. 바로 전형적인 패턴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업무에 관련한 영어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패턴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한눈에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만약에 빈칸이 있다 그러면 그 빈칸 다음에 올 내용만 봐도 아 여기 뭐다 이렇게 딱 집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옵니다라는 거 우리가 숙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좀 영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조금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편 업무에서는 발송 측정, 운임 측정하는 거 아니면 배송 추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업무 상황이 되겠죠. 이 상황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배워 나가실 거고요. 금융 업무도 처리를 합니다. 금융 업무 했을 때 계좌를 개설하거나 뭐 해지할 수도 있죠. 송금을 하거나 환원에 대한 거, 카드 발급에 관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것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보험에 관한 거 뻔하죠. 가입하고 해지하는 거, 연장하는 거 이런 것들에 관한 표현들 아니면 약관에 관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보험금 지급에 관한 것들 상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미리 보고 가면 시험장에서 보자마자 한눈에 아 이거 무슨 내용이다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비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핵심 단어다, 핵심 키워드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 업무 상황별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다른 일반적인 영어와는 달랐죠. 게리직에서만 사용하는 영어가 있는데 그 영어 용어를 우리가 익혀놓으시면 처음에는 물론 단어가 조금 많아서 힘들겠지만 잘 처음에 익혀놓기만 하면 구분능선 넘은 거예요, 바로. 그 내용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내용 파악도 하고 빈칸 들어갈 것도 잘 채울 수가 있고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률도 올라가겠죠, 이 답변의 정답률이. 자, 예시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편 업무를 할 때 보낸다, 무게를 잰다, 아니면 테이크 취하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오늘 하게 될 뭐 어떤 날짜를 원한다던가 아니면 비용이 얼마가 든다든가 이런 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트래킹 넘버 게리직에서만 쓰겠죠. 요거 배송 추적 번호라는 건데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룰 테니까 지금은 보기만 할게요. 자, 요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금융에서는 어카운트 뭐예요? 어카운트. 우리가 인터넷에 가입을 할 때요. 어카운트는 계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금융 업무를 할 때는 계좌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transfer 하면 원래 운송이 넘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금융 업무에서 transfer 하면 돈을 옮기는 거라서 이체하다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이런 핵심 키워드들 자주 쓰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money order 환이고요. 그다음에 issue 발급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issue의 뜻과는 또 다르죠. 자, 보험에서 테이크 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테이크 아웃이 뭘까요? 저는 오늘 수업하기에 앞서서 커피를 테이크 아웃 해왔습니다. 포장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보험 업무에서 테이크 아웃이라고 하잖아요. 보험에 가입하다입니다. 가입하다 내가 알고 있는 원래 용어하고 전혀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각각의 업무에서 쓰는 특수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요거 잘 암기하고 계시면 그러면 어휘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자원을 다 갖추게 되고 문제 풀이 속도도 빨라지고 정답률도 훨씬 좋아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초반 수업이 중요합니다. expiry, claim 이런 단어들도 앞으로 계속 보실 거고요. pay out이 뭐게요? pay. pay는 돈을 내다죠. 그런데 pay out 하잖아요. 보험금을 지급하다 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expiry 요거 만료 만기를 뜻하고요. claim은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claim은 우편 업무기 때문에 소포를 찾으러 왔어요 라고 얘기할 때 claim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보험에서도 claim 쓸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쓸 수 있는 게 claim입니다. 그러면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사고가 났어요. 그 증명서를 들고 claim 하러 갔어요. 그거 무슨 뜻입니까? 보험금을 청구하러 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핵심 어휘들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게리직 영어를 해나가는 게 훨씬 수월해진다라는 거죠.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요런 문제 우정처 예시에서 나온 거 봤어요. 보고 왔습니다. 그때 한번 봤던 거 기억에 상기만 시키십시다. 자,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말이 왔어요. 근데 앞뒤에 나와 있는 내용만 파악을 잘 하시면 되는데 많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단어는 뭐지? 하면서 다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연구를 할 거예요. 시간은 뭐 한 1분, 2분 지나 있겠죠? 못 풉니다. 뭐 풀어도 뒤에 가서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합니다. 빈칸 앞에 뭐가 있어요? 무게를 재다가 있어요. 뒤에 뭐가 있어요? 무게를 재다가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이 뭐게요? 무게를 재다요. 그래서 무게를 재다를 찾아보면 put your mail on the scale. 이게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표현이 여기 있거든요. 자, 예시 문제에서도 등장을 했고요. 실제 24년 기출 문제에서도 등장한 구문을 오늘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데 두 번째 시간, 키워드 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자, 무게별 접수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단어장 있죠? 게리직 단어장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문제를 푸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99.9% 무조건 나오는 단어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동의어도 알려드릴 거고요. 어근도 알려드릴 거예요. 요거 그대로 이해를 해버리면 나중에 외워야 될 단어가 적어져요. 왜냐하면 이해하고 있으니까 어떤 단어인지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미처 내가 모르던, 외우지 않았던 단어도 뜻을 유추할 수 있으면 어휘 문제 푸는데 얼마나 유리해집니까? 보죠. 자, 오늘은 무게를 재는 행위에 관련한 용어들이 등장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place, put, position, set 다 무슨 뜻이에요? 놓아두다에 해당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자, 놓아두다요. 그러면 놓아두다니까 뒤에 물건이 나올 거예요. 이 물건의 대상은 보통 parcel, package 같은 애들이겠죠? 자, 포장한 물건을 올려놓습니다. 어디에 올려놓을까요? 저울에 올려주세요. 우체국에 가서 접수해 보신 분이라면 기억나실 거예요. 저울에 올리라고 하잖아요. 저울에 올려주세요. 저울에 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스케일과 밸런스. 그러면 저울에 올려주세요인데 저울 위에 올려놓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on이라는 단어를 써서 위에 on 써서 on the scale 이렇게 표현하면 put이나 place나 set이나 이런 애들 쓰고요. 그 뒤에 물건을 on the scale, 저울에 올려주세요 라는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이 동사들을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이해를 해버리자고요. 자, place는 놓아두다라고 그랬어요. put도 놓아두다라고 했어요. position도 위치시키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위치시키다. 그래서 놓아두다에 해당하고요. set은요, 원래 어근이 sit, 앉아있다 있잖아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안정적으로 탁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팅한다라는 말도 있죠. 자, 어떤 자리에 이렇게 놓게 되는 것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이 뒤에 방금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물건, parcel,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패키지 이런 단어가 있고 저울이라는 표현을 on the scale 이렇게 하면 저울 위에거든요. 저울 위에 뒀다라고 하니까 이건 무슨 뜻이 되게요? 저울 위에 올려두다라는 것은 무게를 재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무게를 재다. 무게를 재다. 무게를 재다기 때문에 제가 색깔 조금 바꿔서 써볼게요. place, put, position, set 대신에 저울 위에서 얘를 무게 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게를 재다. 우리 배우고 왔습니다. way라는 단어를 네, 첫 번째 유닛에서 봤죠? 자, way를 대신 쓰셔서 way, 뭐 parcel이나 package 목적으로 쓰고 on the scale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도 무게를 재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런데 게리직 업무에 금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 다음에 금액이 오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금액. 이 뒤에 정확하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into an account 예시예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힌트니까 account는 계좌라는 뜻으로 쓸 거거든요. 그러면 계좌 안으로요. 계좌 안에 금액을 놓아두다가 됐어요.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입금하다. 그렇죠. 입금하다.
영어 단어가 이래요. 기본 단어를 갖고 있으면 그걸 이 상황에 쓰면 이런 단어, 저 상황에 쓰면 이런 단어가 되고 저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동의어나 유의어나 이런 것들을 암기하실 때 무조건 얘는 노타투다야. 그리고 끝나버리면 얘를 이해를 못해요. 입금하다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빈칸에 이걸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금액, 머니에 대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뭐 주문 이런 단어를 넣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문. 예를 들면 오더 있잖아요. 명령이나 주문이란 뜻이에요. 금액은 뭐 머니나 아니면 뭐 만 원, 천만 원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자, 이럴 때는 무슨 뜻으로 사용을 할까요? 셋이나 플레이스 풋 포지션 다음에 주문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주문을 하다. 구매하다라는 뜻으로. 그죠? 아니면 구매에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구매하다라는 단어는 buy, 사다, purchase, 구매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order를 목적어로 놓을 경우에 대용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용영어를 공부하실 거거든요. 이 실용영어가 바로 게리직 영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같이 신경 써두시면 좋아요. 내공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저울은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이 뭐냐면 범주죠. 어떤 사람은 아, 쟤는 좀 스케일이 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의 포용력 같은 걸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팔 벌려서 안을 수 있는 게 스케일이에요. 저울이 어떤 것은 스케일이 요만큼이고 어떤 것은 스케일이 이만큼이겠죠. 그래서 스케일이라는 건 그것을 측정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울 말고 밸런스라는 단어가 균형 잡다 아니에요? 이 균형 잡다란 밸런스라는 단어도 저울로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울의 시초가 천칭인데요. 천칭인데 이쪽에 돈 놓고 은화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무게를 잰 추를 놔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췄죠. 이게 이제 저울의 시초가 돼서 밸런스 저울이라고도 쓰입니다. 그런데 금융 업무로 가잖아요? 그러면 밸런스는 금융에서 다시 배우실 거니까 괄호치고 쓸게요. 잔액 혹은 잔고라는 단어로 써요. 잔액이나 잔고 왜지? 왜냐하면 회계 정리를 할 때요. 대차대조표에게 안 할게요. 자, 한쪽은 입금액이고 한쪽은 출금액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한쪽이 많든 적든 간에 어디로 치우치던 간에 요것을 측정하는 게 밸런스잖아요. 입금이 많다. 출금이 많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이나 잔고도 밸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천칭이라는 단어는 리브라예요. 이거 라틴어예요. 아주 이게 숫자나 뭐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치에 관한 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면 뭐 체계에 관한 것들이나 이런 것은 13, 14세기에 많이 발달을 해서 그때 당시에 갑이었던 프랑스어에서 많은 어근을 가지고 왔는데 수학에 관한 것, 철학에 관한 것들, 학문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요 고대 그리스에서 나왔어요. 고대 그리스. 그러니까 초기의 고대 그리스와 그리고 그때 이제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세기의 초반에 있었던 로마 시대 때 라틴어에서 많이 따오게 됩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많이 쓰이는 어근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숫자에 관한 표현이나 측정을 한다, 뭐 이런 것들, 수학에 관련한 거, 과학에 관련한 거, 철학에 관련한 이런 학문 쪽의 단어는요,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 대부분의 어근이 왔습니다. 그때 발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Libra는 그래서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에서 천칭이라는 글자고요. 이 천칭이 무게를 재는 거잖아요. 재서 은화가 이게 어느 정도의 혹은 금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넘어 오다가 오늘날에 영국의 화폐 파운드를 나타낼 때 단위를 파운드인데 P로 시작하지 않고 리브라를 써요. 이렇게 파운드로 있습니다.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도 파운드인데 리브라라고 씁니다. 이거 이해되시겠죠? 화폐 단위는 그냥 파운드로 읽으시면 돼요. 근데 무게를 나타낼 때 특히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헷갈리실까 봐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무게라고 합시다. 무게. 은화의 무게. 이렇게. 자, weight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무게를 재다 weigh예요. weigh. 요거 3인칭 단수가 주어면 s나 es를 동사에 붙이죠. 그때 es 아닙니다. 그냥 s 붙이시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넘어와 볼게요. extra 여분의라는 뜻입니다. extra fee 이렇게 얘기하면 여분의 요금이잖아요. 그래서 추가금이라는 뜻이고요. 이 추가금에 해당하는 surcharge라는 단어도 있는데 요거 나올 때 알려드릴게요. 그냥 참고로 알려드릴까? 자, surcharge. 나올 때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추가 요금이란 뜻입니다. 스탬프 우표죠. 포스티지는요. 우편 요금이에요. AG가 붙어 있으니까 요금, fee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fee 말고 또 어떻게 써도 된다고요? rate, 구간 요금이기 때문에 rate를 쓰거나 아니면 운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fare의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티지, 우편 요금이고요. 포스티지 스탬프라고 하면 우편 요금에 해당하는, 해당 우편의 요금에 해당하는 우표잖아요. 그래서 우표가 포스티지 스탬프나 스탬프를 쓰고 우편요는 포스티지인데요. 근데 말하다 보면 요거는 합성어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된 단어니까 스탬프 빼먹고 포스티지만 얘기했는데 우표를 언급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읽다 보면 맥락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a lot of 많은 이거의 worth, 가치가 있다 라는 뜻이에요. 가치가 있다, 귀중하다 라는 뜻이니까 값비싼의 의미를 갖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값비싼이 뭐예요? expensive라는 단어를 써요. expensive, 비싼, 값비싼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이 expense가 지출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지출이고요. 아니면 지출, 경비라는 뜻으로 expenditure, 요거 라틴어 어미인데요. 어미, 요거 명사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요것도 지출, 경비라는 뜻이에요. 다 똑같이 쓸 수가 있고 아니면 동사로 쓰려면 expend 이렇게 하면 지출을 하다, 소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랑 비슷하냐 하면 소비하다, spend라는 단어 있죠? 걔랑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쓴다라고 할 때는 spend를 쓰고요. 경비를 지출하다라고 할 때는 expend를 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에서 뭘 쓰느냐 그 차이, 뉘앙스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아무튼 worth는 expensive하고 비슷한 감정으로 보시면 되겠고 밑에 valuable도 가치가 있는이에요. 여기에 하나 추가하셔야 될 게 invaluable이라는 단어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게요? 접두어에 in이 들어가 있으면 not의 의미를 많이 가져요. 물론 안에라는 뜻으로 쓰인 애들도 몇몇 있는데 in이 들어가면 다 아니다, not의 의미를 보통 갖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valuable이 가치가 있는 거니까 invaluable은 가치가 없는 거다. 맞아요? 매우 귀중한입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매길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석하면 단어 뜻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해석하려고 하면. 그래서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가치인데 귀중함을 매길 수 없는 정도가 됩니다. precious 하면 pricey가 이게 price, 가격이라는 뜻이거든요. 가격. pricey가 들어가면 가격입니다. 그러면 precious 하면 가치가 꽤 나가는, 값이 나가는 이란 뜻이니까 귀중한이란 뜻으로 쓰는데요. 이 price에 less 전미어를 붙이면 요것 또한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아니다, 없다. 그럼 가치가 없다, 가격이 없다잖아요. 근데 요것도 매우 귀중한, 값비싼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이렇게 돼서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 전부 다 값비싼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determine 측정하다예요. 우리가 측정하다 말고 계산하다는 뭘로 배웠습니까? calculate, 컴퓨터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calculate는 계산하다였어요. 계산하다. determine은 결정하다 아닌가요? 근데 측정하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결정하는 것에서 파생됐습니다. D는 떨어져서 뭐 이런 뜻이고요. 멀리 떨어져서. ter 하면 터미널 할 때 종점으로 의미하잖아요. 터미널. 나중에 가시면 단말기라는 뜻도 나오는데. 자, 이 터미널에서 터미엄, 마지막, end라는 뜻이에요. 끝, 종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멀리 떨어져서. 자, 내가 여기서 뭘 했어요. 하고 나서 멀리 떨어져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 점검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파악을 해서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도
determine, 결정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 여기는 얼마고 여기 치수는 얼마고 아, 높이는 얼마네. 그래서 부피가 얼마구만 이렇게 최종 측정을 할 때 측정하다도 determine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측정을 결정할 때가 바로 determine이고요. 거기에 대한 값이나 가격을 요것 조금 요것 조금 해서 다 해서 얼마다라는 계산을 할 때는 calculate를 쓰는 거예요. 뉘앙스가 조금 차이가 나죠. 자, 이치 모르는 분 없을 것 같고요. 각각이에요. buy, purchase, 구매하다, 사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랑 비슷하게 구매하다, 사다처럼 돈을 낼 때 pay라는 단어도 쓰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buy는 얘가 general한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뭐뭐를 사다라고 쓸 때 buy를 보통 쓰고요. purchase는 official한 상황에서 주로 구매를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사다 구매하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하지만 buy는 사다에 가깝고 purchase는 구매하다에 가깝고요. pay는 금액이랑 같이 써요. 그래서 약간 달라요. buy나 purchase는 어떤 물건이 목적으로 와요. 그래서 그 물건을 샀다 구매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지만 pay는 얼마를 지불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금액이 쓰여진다는 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스탠다드 보고 왔어요. 표준에 홀드는 담다인데요. 용기에 담을 거예요. 그리고서 무게 측정을 할 겁니다. 용기에 담다라는 뜻에 홀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어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단어 중에서 carry 어떻습니까? carry. carry가 뭐예요? 나르다, 운반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르다, 운반하다인데 선생님 어떻게 얘가 담다가 돼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용기에다가 무언가를 넣어서 배송을 보내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담아놨어요. 담고 있으니까 갖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carry라는 것이 담아서 갖고 다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다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컨테이너, 용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contain이 무언가를 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contain 하면 무언가를 담다이고요. 비슷한 단어 중에 accommodat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도 담다예요. 뉘앙스는 다르겠죠. 자, 뭐냐면 hold는요. 잡고 있다가 hold잖아요. 무언가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고민 중이야. 그럼 hold. 잠깐 고민해보는 거고요. 뭔가 떨어질 것 같아. 옷이 떨어질 것 같아. 여기다가 딱 테이프라도 붙여야지 홀드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홀드라는 건 꽉 잡고 있다라는 의미라서 어떤 용기에 가득 꽉꽉 눌러서 담는 거예요. 꽉 잡고 있는 거거든요. 꽉꽉 눌러 담다. 그죠?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마트 같은 거 행사 가면은 봉지 하나 주고 여기에 다 담으면 만 원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밖에 못 담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담잖아요. 안 떨어져요.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꽉꽉 눌러서 담다라는 뜻이 홀드고요. 컨테인은 일반적으로 적당히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담다라는 뜻, 꽉 채워서 담는 거 이걸 말하고요. 담을 수 있는 역량을 얘기할 때 씁니다. accommodate는요, 수용하다라는 단어로도 해석을 합니다. 수용하다 뭐냐면 총 용량이 이만한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건 꽉꽉 눌러 담는 느낌은 아니고요. 대충 뭐 맞춰서 네, 적당히 널널하게 수용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수용한다를 어디에 쓰냐면 어떤 사람들을 어떤 곳에 살게 만들 때 수용한다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움직일 공간도 없이 딱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수용하다와 맞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생활하는 공간을 크든 작든 줬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걸 수용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공간적 여유가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자, carry하고 다 차이점을 좀 봤고요. 이 carry는 나른다라는 뜻이니까 나중에 등장을 할 건데 transfer 이렇게 하면 옮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옮기다. 뒤에 돈이 나오면 돈을 옮기니까 이체하다고. 뒤에 물건이 나오고 택배 어쩌고저쩌고 상황이 되면 택배를 나르다 이런 표현이 되고. 아무튼 이 transfer 같은 의미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예전에는 trans가 들어가는 단어 많이 알려드렸는데 transmission이나 transit 요게 전부 다 고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점유어라서요. 이런 거 들어가면 전부 다 나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뒤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릴게요.
자, more than 비교급 than입니다. 들어보셨어요? 형용사의 비교급, 최상급 표현들은 여러분 뒤에 문법 파트에 part 2에 가시면 제가 따로 설명을 많이 드리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비교급 표현을 쓰고요. 뭐뭐 이상이다라는 비교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total cost limit라는 표현이 있는데 limit 제한을 나타냅니다.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Restrict 제한하다, limit 제한하다. 그런데 한국어로는 똑같이 제한하다인데 쓰이는 용어의 종류가 달라요. 이거 뭐냐면 limit라는 것은 한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계. 그래서 limit는 제한하는 이 정도는 허용을 해주고요. 여기까지가 이게 limit인 거예요. 위로는 못 올라가요. 근데 여기는 다 되는 거예요. 요거 허용 범위에 관한 허용 한계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 단어를 limit라고 해요. 근데 restriction은 뭐냐면 restriction 목록은 전부 다 금지예요. 금지.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restrict 뭐뭐뭐 혹은 restriction list 뭐뭐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음부터 나열하는 애들은 전부 다 안 됩니다. 조금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뉘앙스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억지로 쓴다면 restrict를 써서 아니 선생님 limit가 여기니까 limit 이상은 제한한다라는 의미로 그때 여기 이 부분에다가 restrict 쓰면 안 돼요? 아 써도 돼요. 그런 건 괜찮아요.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동의어는 아닙니다. 유의한 상황에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휘를 완전히 똑같이 외우시면 되는 상황이고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걸 몰라서 틀려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처음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maximum 하면 최대치예요. 반대말 최소는 뭐라고 하게요? max의 반대말은 min이거든요. 그래서 minimum 이렇게 쓰면 돼요. 뭐뭐엄으로 끝나는 경우 요거 라틴어 전미어 명사 전미어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그래서 명사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맥심이라는 단어가 밑에 있죠. 이 맥스가 최대를 의미하잖아요. 최소는요. 이것도 라틴어예요. 미니. 우리 알게 모르게 라틴어 되게 많이 쓰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 그 맥스는 최대라는 뜻이니까 great랑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great, 크다, 위대하다, 대단하다, 뭐 이런 훌륭하다 이런 뜻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꼭 무슨 대왕이나 아니면 왕자 이름 이런 사람들 귀족 이름 할 때 무슨 막시무스 이런 이름 많죠. 막시무스 여기서 온 거예요. 자, 컨테이너 용기 글을 아까 봤죠? 컨테인, 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볼게요. 지난 시간에 비해서 어휘 설명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죠. 유닛 1에서 우리가 많은 단어를 새롭게 배웠고요. 이제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다음 시간에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 같이 갑시다. 자, 34페이지 보겠습니다. 무게를 재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대표적이라 이거죠. Hi, I have this package to send. 제가 이 물품을 갖고 있어요. 이 소포를 갖고 있어요. To send, 보낼 소포예요. Can you help me weigh i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an you help me? 도와주실래요? 아니면 Can you help me with?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with랑 같이 목적이 나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번에는 무게를 정확히 재니까 weigh it 도와주실래요? 무게를 재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help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이 나오고요. 도와주는 행위가 등장을 해요. 이 행위에는요. 지금처럼 동사 원형을 써도 okay. to를 써서 to 동사 원형을 써도 okay입니다. 이런 걸 이제 준사역 동사에서 배우실 건데요. 사역 동사, 준사역 동사에 관한 얘기도 우리 part 2 어법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지금은 어휘를 하는 시간이니까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그때 가서 자세히 배우실 거고 어휘 시간에 등장하는 어법은요. 제가 이거는 어디에서 배울 거예요? 얘 제목은 뭐예요?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체크해두고 있다가 아 헷갈릴 법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때 수업할 때 가서 추가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이드를 잡아드릴게요. 자, of course, 물론이죠. Please place it on the sky, a scale 했어요. Over there 하면 저쪽입니다. 저쪽에 있는 저울 위에 놓아주세요. 예요. Place 대신 쓸 수 있는 단어 네 개 뭐 있을까요? Place 대신.
또. 포지션. 또. 세트. 또 하나. 무게를 재다. 웨이. 동사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대신 써도 괜찮습니다. 옴더 스케일 대신에 쓸수 있는 단어. 비로 시작하는 거. 밸런스. 그죠? 리브라 말고, 라 밸런스. Over there. And I will determine. Determine 뭐예요? 최종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결정한다 이거요. The weight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무게를 재드리겠습니다. 이거요. For 되게 많이 보이죠? 뭐뭐에 대하여 목적이나 이유나 단위나 이런 데 두루두루 쓸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사 표현 뭐죠? 저울 위에 올려주세요라는 표현을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그거 대신에 똑같은 표현으로 Place it on the scale, please. 이렇게 써도 되고요. Put your package on the scale, please. 똑같은 말이죠. Please put. It's mail you want to send. 당신이 보내고자 하는 각각의 우편물을 put on the scale. 어차피 똑같아요. 그죠? 저울 위에 올려주세요라고 했고요. Set it on the scale, please 해도 되고요. Place it onto라는 얘기 뭐냐면 on은 위에예요. 위에. onto는요. to는 정확한 지점을 나타낸다고 했죠. 정확한 도착지. 그러면 여기 위에 꼭 놔주세요. onto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onto the weight scale. 그냥 scale이라고 해도 되는데 weight scale 무게를 재는 거. 무게 저울이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자, position it on the scale 해도 되고요. Place it for weighing. 자, place 놓아주세요. 그것을 놓아주세요. 어디 놓으란 얘기는 안 했고요. For 이유, 목적, 원인 같은 거에 쓸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for weighing 무게를 재기 위해서 놔주세요. 무게를 재기 위해서 놔주세요니까 아, 무게 재달란 얘기고 저울 위에 올려놓으란 얘기니까 맥락상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Place it on the balance, please. 해서 밸런스로 바꿔도 가능했죠. 자, 그럼 이제 무게를 쟀어요. 무게가 얼마군요. 그래서 얼마입니다. 이 흐름으로 갈거 아닙니까? 무게를 읽을 때 어떻게 하나 봅시다. Hi, I need to weigh. 안녕하세요. 제가 무게를 재려고 해요. This package and 그리고 pay 했어요. Pay. 뒤에 금액 나온다고 했죠? 금액을 쓸 거예요. 아니면 어떤 비용을 낼 거예요. 해서 Pay for는요, 뭐뭐에 대한이에요. 그래서 for the postage. 아, 제가 무게를 재고 우편 요금을 내려고 합니다. 에요. 내려고 합니다. Sure, 아, 물론이죠. Sure 대신 쓸수 있는 표현 많았죠. Certainly, absolutely, great, okay, understood 다 된다고 했습니다. 자, 물론이죠. Please place it on the scale. 저 위에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let me weigh it. 제가 무게를 재드릴게요. For you, 당신을 위해서. And I will let you know. 당신이 알게 해드릴게요. The total cost. 전체 총 비용을. Total cost, including 뭐뭐를 포함해서란 뜻입니다. 뭐뭐를 포함해서. Postage, 우편료를 포함해서 전체 비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상황 판단 되셨죠?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지 봅시다. This package is, 근데 패키지가 지금 소포들이에요. 여러 개. 그러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s나 es 붙여야 되는데 얘는 주어가 복수니까 way만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700g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700g라고 하면 돼요. Because the package weighs 했죠. 이번엔 더 패키지. 패키지 하나잖아요. 3인칭 단수라서 weighs 쓴 거예요. 자, 패키지 무게가, 포장 무게가 1kg예요. 1000g이 됐어요. You have to buy. 그렇기 때문에, because, 그렇기 때문에, you have to buy 혹은 purchase. 구매하셔야 돼요. Extra stamps. 추가 우표, 여분의 우표. 그죠? 할증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스탬프, 추가 우표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우체국에서라는 말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죠? The package only weigh. 아, 선생님, 헷갈립니다. 여기는 왜 과거형을 썼을까요? 앞에는 현재형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무게로 쟀잖아요. 자, 저울 위에다가 무게를 올려놓고 쟀어요. 쟀잖아요. 방금 전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방금 전에 쟀고 무게가 얼마였네요? 그러면 얼마 내세요? 라고 해서 무게가 얼마였어요? 라는 걸 과거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 무게가 얼마라고 잰 것은 방금 전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얘 무게가 변한 건 아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전혀 뭐 달라지거나 전혀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시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지금 요금이 얼마냐 그거인 거예요. 무게는 과거에 져서 과거 시점에서 이렇게 썼지만 it is 그래서 지금 얼마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얼마 되시면 됩니다라는 안내를 이렇게 갑니다. worth 가치가 어느 정도 하냐면 a lot of money 돈이 좀 많이 들겠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듭니다. 비쌉니다. 이런 얘기고요. The box weighs more. 자, weighed라고 써도 별 문제 없어요. more than 30kg, 30kg이 넘었어요, 혹은 넘고 있습니다. So, 그래서 it cannot be delivered. be 동사 PP로 쓰면 이런 걸 수동태라고 해요. 뭐뭐 됩니다. 그런데 be delivered가 cannot 될수 없다. 즉, 배달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for precious metal, 귀금속입니다. 귀중한 금속이요. 그래서 귀금속에 대하여 목적 이유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귀금속의 경우는 even 심지어는 1온스라도요 can cost a lot of money.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이런 뜻이고요. The weight limit for weight limit가 뭐예요? weight limit 무게 제한, 그죠? 무게의 한계를 나타냅니다. 무게의 제한은 제한이 있고 이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죠. 이 뒤로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리밋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자연스럽지. 똑같이 제한이라고 해석한다고 restriction, 무게 금지 이렇게 쓰면 뉘앙스가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리미트인 거예요. Weight limit for standard postage, 평균 혹은 표준 요금에 우편 요에 제한이 있는데요. is 했어요. 이렇게 제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며 어디까지는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는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 어디까지라는 뜻의 up to랑 짝꿍이에요. 같이 나옵니다. up to만 봐도 리미트인 거알수 있고 리미트가 나오면 up to가 자연스럽다는 거알 수가 있어요. 읽을 때 여러 개 이제 복수가 표현하면 ounces라고 읽습니다. 이거 제가 알아두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관련 표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쓸수 있는 말들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The maximum weight for 이렇게 돼 있어요. 자, weight limit가 무게 제한이었죠? 이번엔 최대 무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최대 무게 똑같은 거죠. For 뭐뭐에 대해서요. Priority express man 우선 속달에 대해서는 무게 최대 무게가 즉 무게 제한에 대한 얘기예요. 최대 무게가 70, 뭐라고 할게요? pound. 그죠? 자, pounds or 아니면 요 정도입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시험을 볼때 숫자를 제대로, 다운 중 숫자를 제대로 읽은 것은 이런 거안 물어보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눈으로 보실 거니까 읽는 방법은 익히시되, 네, 발음에 이렇게 무섭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는 잘 읽지도 못해요.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전혀 없는 시험이죠? 서면 시험이니까. 자, your container, 당신의 포장 용기가 아니면 용기가 can hold, 담을 수 있어요. 꽉꽉 눌러 담으면 어디까지 돼요? About 했어요. 100ml의 of water, 물 정도를 담을 수 있어요. 어디에 대해서요? For sending by airmail, 항공우편으로 보내려면 100ml 정도만 보내실 수 있어요라는 걸 우리가 무게 제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